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변화는 한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 변화인데 그 변화의 시점을 기준으로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앞의 세대와 그 뒤의 세대가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사사기 기자는 먼저 이 여호수아 시대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었음을 알리면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기 사사기에서 사사기 기자가 다시 그대로 옮겨가지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생존했을 때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와 관련하여 생존한 장로들이 있었던 앞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사실 그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디뎌 그 강을 건너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였습니다. 철옹성 같은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이없는 명령들, 성을 돌아라,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에 대하여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그 성을 점령한, 정복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전쟁에서도 세상의 방법과 이치를 따지기보다 오직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만 의지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세대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세대였고 섬기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그리고 여호수아와 관련된 세대들이 죽은 다음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장소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호수아와 관련된 모든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지칭하고 있냐면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후에 일어난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세대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란 말은 여호수아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다음 세대를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세대란 말은요, 여호수아 앞에 세대와는 뭔가 다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세대는 무엇이 앞에 세대와, 즉 부모의 세대와는 달랐습니까? 나머지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뭐라고 얘기하죠?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방금 몇 절 앞만 보더라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윗세대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이 정말 그 세대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단 한 번도 생애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는요, 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몸과 마음을 써서 안다는 뜻도 있고요. 경험을 통하여서 경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는 관계적이고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본문에서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그냥 정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이 행한 모든 스토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가진 지식과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그들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말은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일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긴 한데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사사기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만 해도 바로 앞 세대만 해도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지금 자녀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처럼 시간상으로는 분명 여호수아 시대에 중첩되어 살면서 역사를 이어갔지만 내용상으로는 전혀 다른 여호수아 세대의 죽음 이후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새로운 세대에게 어떠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일까요? 분명 앞세대만 해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의 삶이 정의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새로운 세대는 그러한 믿음의 계보를 잊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이 자녀 세대, 다른 세대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과정을 먼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세대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사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새로운 세대가 그 윗세대와 다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을 펴보시고 또 성경 어플이 있으시면 사사기 1장을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본문의 말씀에서 나왔지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머지 땅을 분배받은 땅 가운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점령하기 위하여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여는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호수아 후에 이 다음 세대가 그 즉시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버린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볼 정도로 멀쩡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물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묻고 있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유다 지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사기 1장 4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유다가 올라가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다가 올라가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와의 이 대화에 대화와 이 상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화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 사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결코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윗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4절부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은 첫 전투지인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투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기록이 사사기 1장 19절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 기록의 형식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움에서 다 이기게 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5절부터 7절의 내용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유다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유다와 시므온이 가나안 족속을 함께 진멸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8절에서는 유다가 여러 다른 많은 지역을 점령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19절은 이 모든 승리의 소식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1장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그 첫 시작은 어떻습니까? 뭐 쉽게 말해서 괜찮았어요.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의 점령,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족속을 쳤고 그래서 그들이 이겼다는 말이 계속해서 사사기 1장 초반부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문제는 여기 19절 상반절 말씀을 기점으로 19절 하반절부터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전개가 시작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기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굉장히 분명한데요. 바로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병력이나 승리의 가능성을 계산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가지고 그 확률이 높으면 싸우고 높지 않으면 싸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싸움을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이전에는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그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2일 후에 19절 앞쪽의 내용이 그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다는 소식으로 도배되어 있다면 이제는 쫓아내지 못했다는 소식이 사사기 1장 뒷부분에 도배가 됩니다. 21절을 보실래요? 21절을 보시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하죠. 25절에도 보시면 노아 보냄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보시면 쫓아내지 못함에, 그리고 28절에도 보시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도 쫓아내지 못함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30절, 31절, 32절, 33절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온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이나 뜻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판단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가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그런 삶의 기준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바뀐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으면 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상관없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본인 자신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에서 자기 자신으로 삶의 기준을 바꾸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이 경제성과 실용성의 원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을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27절부터 36절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절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여기서 몇 번 반복되는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노역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역. 1장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필두로 30절 끝에도 노역을 하였더라. 그리고 33절 하반절에서도 벳세메스와 벳아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35절 하반절에서도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라고 말하면서 노역이란 단어가 계속 곳곳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나안 족속을 땅에서 쫓아내고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전쟁이란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 힘들고 지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 소나기에 들어왔는데 힘들게 쟤들을 쫓아내지 말고 정해진 지역에 금을 꺼놓고 정해진 지역에 살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저들한테 시키면 손쉽게 우리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것이 아닐까?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신앙의 원리에서 무엇이 더 이득인가, 무엇이 더 이익인가를 따지는 실용의 원리로 이들은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윗세대와 달리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대신 가나안 땅의 모든 풍요를 주관한다고 하는 바울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이방 신들이 그들에게 삶의 부요와 풍요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부모의 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방 나라의 하나님을 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하며 살았습니다. 다음 세대의 비극, 즉 사사기의 비극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광야 속에서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의 화려한 것들과 풍요로움 속에 속아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먼저 그들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윗세대, 즉 여호수아 세대에게, 부모 세대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꾸준히 그들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여호수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너희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너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나 하나님을, 그 신앙을 전수할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알아야 할 규례와 법도를 제시하시면서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그 목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PPT로 띄워주셨는데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 쉐마는 들으라는 뜻인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유일한 여호와시니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해야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하도록 가르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녀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관계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린 다른 세대가 사사기의 역사 초반부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저희에게 두렵고 무섭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이 이야기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고스란히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대와 세대 사이에 여호와 신앙의 전수가 단절됨에 따라 다음 세대의 위기, 주일학교 붕괴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대 장로, 한국의 최대 장로 교단 중에 하나인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이 2014년 7월에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통합교단 소속 교회 중 약 4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8,383개의 교회 중에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47%, 초등부가 없는 교회는 45%, 유치부가 없는 교회는 51%, 유아부가 없는 교회는 무려 77.4%에 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통계치가 틀린 줄 알았어요. 주일학교가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40% 이상의 주일학교가 없다는 건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단의 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다른 교단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 통합 측과 같은 거대 장로교 교단인 합동 측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좀 최근 결과인데요. 2017년 통계에 따르면 합동 측 교회 중에서 약 30% 이상이 교회의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를 왜 운영하지 못하나요? 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우린 주일학교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주 한인교회들에도 동일한 문제가 이미 나타났고 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도요, 우리는 저희 교회 사장만 보니까 잘 모르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어떤 목사님 부부와 딱 진짜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쯤에 어떤 목사님 부부와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야기를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고로 이제 그분이 사역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 작년의 수와 비슷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작년 수하고 그 교회 작년 수가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과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얘기가 나왔어요. 여름 성경학교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에게 여름 성경학교 너무나 좋으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번 주제는 뭐예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평상시에 그 목사님이 리액션이 되게 좋거든요. 제가 얘기를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썰렁한 얘기를 해도 굉장히 크게 웃어주시는 참 좋은 목사님이신데 제가 BBS 얘기를 계속 하다 하는데
이분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얼굴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이상, 뭐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참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에게 좀 어렵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이번에 EBS, 여름 선교학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와 사실 작년의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와 사실 비슷한 환경이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교회는 올해 초등부하고 유아유치부를 합쳐가지고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BBS를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교회를 보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아마도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학생이 없어서 BBS를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사정만 보니까 사실 다른 교회 사정을 잘 모르는 거죠.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시카고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전문가들은 한국 교회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신앙전수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사정을 보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경각심과 위기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전술을 위해 우리의 온 힘과 온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힘을 합해서 어찌하든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만약에 우리의 자녀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깝고 더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씩 하는데요.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2019년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2019년 5월 24일인데 지금으로부터 베들레헴 교회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2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니면 좀 더 멀리 가서 4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때에도 지금처럼 우리 세대와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지금처럼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시간이 더 흘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점점점 자라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남편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아빠 엄마가 되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 다음 세대인 자녀들과 함께 한 교회를 이루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그들이 예배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서집 문서수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베들레헴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희 교회에 있는 여러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유치부부터 EM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우리 KM에 있는 또한 젊은 부부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욱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자세하게 알게 해달라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등하시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강가에 나가면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 가운데 우리를 찾아봐 주시옵소서. 경각심과 위기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강건하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둔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옵소서. 하나님 이와 유치부부터 초등부 우리 일수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가운데 함께 주님을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돌봐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좀 현실적인 제목,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뉴스그룹에 사역자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베들레헴 교회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된 교육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그 교육자가 우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비하며 기도하는 그 가르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예비하신 중요한 사역자들 주께서 보내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유수 사역자를 주님께서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저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넣어주시고 긍휼을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사역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귀한 사역자가 그 가운데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비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자녀, 나의 아들과 딸,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자녀들을 주님 신앙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있지만 아버지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몫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게 해 주시는 가정과 가문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늘에 맡기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복된 유산,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넘겨줄 수 있게 먼저 저희들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죽었던 것이 깨어나고 잠들었던 것이 깨어나고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악한고 게으른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정신 차려